오늘은 이제 그 TVN에서 이제 대형 기획사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명단 공개, 대형 기획사에서 놓쳐버린 톱스타들 명단이에요. 그러니까 대형 기획사에서 놓쳐버린 톱스타들 이야기인 거죠. 오늘은 말이 진짜 버벅거려요. 항상 잔소리를 하니까, 잔소리, 오늘도 잔소리죠. 그 연예인들이나 그런 톱스타들 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뭐랄까. 무당이나 점을 치고, 뭐, 행운, 뭐, 이런 미신을 믿는 것 같아. 그쵸? 미신.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강한 신념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일종의, 이 사람이 들어오면 성공한다. 이 사람은 별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자기 선입견으로 사람을 판단해. 딱 보고서는, 아, 이 사람은 될것 같아. 이 사람은 안될것 같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보면, 이 사람은 어디 가서 성공하고, 이 사람은 어디에서 실패를 했어.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 노력은 성공이 무시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정확한 저는 이해를 몰라요. 노력하면 안될 일이 없다. 그쵸? 그러니까 연예인들 스타들을 보면 대부분 하루아침에 그냥 스타가 된것 같이 보여요. 심지어 기획사도 그렇게 믿고 스타를 뽑아. 심지어는. 하지만 알고 보면 다 잔잔하게 밑에 다 깔아놨어.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게 알기 쉽게. 기획사들 보면 우리가 그냥, 아, 저 사람은 그냥 성공했다 하지만, 한 사람을 놓고, 딱한 사람이죠? 한 사람을 놓고, 20년, 40년 동안 그 사람을 계속 믿어. 믿고, 믿는다고 가족처럼 이 사람한테 그냥 돈을 계속 투자하는 거야. 계속 줘. 그냥 돈을. 그리고 텔레비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줘. 이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죠. 성공할 수밖에 없어.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속 투자하는 거야. 가치 투자를.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한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해서 될 때까지. 그러면 될 때까지 하다가 망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아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똑같았어. 저희 대기업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물론 자본이 많아요. 자본이 많아서 성공하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가치 투자를 한 거예요. 알기 쉽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하지만 이 사람들은 되나 안 되나 계속 투자했던 거야. 이걸 이렇게 주도했던 기획사, 그 회사도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몰라. 막 이렇게 막 아무데나 막 땅 파서 해놓고는 어디는 잘 되고 어디는 못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뽑을 때도 막 자기 평 근데 알고 보면 다 똑같은 김치야. 다 똑같은 김치고 결과적으로 노력
노력에 따라서 성공하는 거지 저절로 성공하는 게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미신을 믿고 나 어떤 사람이 못될 것이다 막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다 똑같아. 그놈이 그놈이야. 그렇죠? 그러면 뭘 봐야 될까요? 신념, 신념. 그 사람이 과연 끝까지 갈 신념이 있느냐? 그렇죠? 아니면 중간에 포기할 사람이냐? 이것만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뭔만 보다? 껍질만 보죠, 껍질. 껍데기만 봐. 사람의 겉모습만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볼때 성공할 사람인 것 같아. 그쵸? 성공할 사람 같아. 그럼 뽑아. 그리고 망하고.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신념이 있어. 그쵸? 뽑아. 그러면 계속 가. 계속 할 거지. 이 사람은, 일단 돈을 주니까 일단 무조건 해. 그쵸?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그 회사의 스타일이 있어. 스타일. 스타일이 있어서 안 뽑잖아요. 안 뽑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강제로 갔어. 진짜로 막 억지로 간다는 소리 듣잖아요. 억지로 가면 이 회사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해. 왜? 스타일이 다르니까. 물과 기름이라고 하잖아요.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기업이 원하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원하는 스타가 있고, 이 회사가 원하지 않는 스타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거야. 아주 예쁜 여자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여자한테 데이트 신청을 한 거죠. 아, 저는 당신 너무 예뻐서 같이 살고 싶습니다. 여자가 거절을 했어. 그쵸? 거절하지. 자기 마음에 들면, 같이 살겠죠. 그쵸? 내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근데 얘, 이 사람이 강제로 살았어. 어떻게 꼬셔서. 그쵸? 근데 평생 불운하는 거야. 불운. 그쵸? 행복하지가 않아. 다 갖췄는데도. 왜, 무슨 차이일까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틀린 거야. 이 사람이 원하는 스타일이 틀려. 그래서 이 사람이 똥을 들고 있어. 머리 똥밖에 들은 게 없어. 근데 이 사람한테는 그 똥이 거름이 되는 거야. 그쵸? 그리고 반대로, 그래서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겠죠? 근데 이 사람은 다이아몬드가 여기 있어. 그쵸? 이 사람은 똑같은 여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아까 똥을 원했죠? 근데 다이아몬드가 있어. 이 사람한테 가면 어떻게 된다? 그냥 밭의 돌이야.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다이아몬드라도 가서 죽는 거야. 그냥 돌 취급당하는 거야. 그러니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망하는 거죠. 그리고 차라리 이 사람은 여기에 죽었다 깨어나도 이 여자한테 가고 싶어. 그래도 안이 사람이 거절했어. 이 사람한테 오히려 더 좋아. 그러니까 아, 내가 무시당했으니까, 무시당하고 모욕당했으니까 나는 포기해야겠다. 삶은 포기해야겠다. 난 배신당했으니까.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 사람한테 더 좋을 수도 있어.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있어요. 그쵸? 이 만약에 얘가 여기 갔으면, 돌밭에 돌이야. 그쵸?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똥인데, 여기는 보석으로 변해. 그러면 내가, 아, 내가 이런 생각할 거야. 이런 영상을 보면 또, 아, 내가 다이아몬드였구나. 그런 망상을 해. 넌 똥이야. 그쵸? 넌 똥이야. 대부분 똥이고, 필요가 없어. 그쵸? 필요가 없어. 대형 기업사에서 너왜 써? 미쳤다고. 그러니까, 가치 투자를 계속하고, 계속 밀어제끼니까 그게 성공하는 거지. 뭐, 얘가 다이아몬드니 똥이니, 그래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건 누구나 아시죠? 그리고 그 세세한 부분은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이아몬드고 가서 돌이 되던 똥이 되던 저기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뭔 소리냐? 겉모습만 보고 편향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쵸? 그 사람의 신념이나 끝까지 갈 생각인지, 그쵸? 아니면 마음이 금방 흔들릴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아무리 이런 사람 있어. 다 잘해. 막, 99.9% 잘해. 완벽한 사람 있죠? 뭐, 운동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천재야. 하지만, 1%는, 뭐야? 이 99%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있어. 어떤 시설에 가도, 앞에서 막, 열정적으로, 다 완벽해. 근데 알고 보면, 1%가 있어. 그 1%가 망하죠? 그러면 뭐, 딴 사람의 이유야. 그게 아니에요. 뭐, 집안 문제라든지, 뭐, 부모님이 못됐다든지,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알고 보면 자신의 문제야. 자기가 문제가 있어. 자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99.9%의 완벽성을 보이는 것뿐이야. 누구나 다 그렇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 사람을 안 쓰고, 70% 모자른 사람을 써도 이 사람보다 나을 수 있어. 희한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것만 보고 뽑는 거야, 사람을. 그쵸? 이런 것만 보고 가치 투자를 계속해. 그러니까 망하지. 계속 망하는 거야. 한도 끝도 없이. 내가 보석을 만들 생각을 안 하고 보석을 갖고 와. 그래, 그게 되겠어요? 그쵸? 보석은 이미 까칠해. 보석이 다듬어 있어. 이렇게. 그쵸? 날카롭게 가득, 더 이상 다듬고 싶지 않고 나는 보석으로서 가치를 잊고 싶어. 그쵸? 얘가 말을 듣겠어요? 말안 들어. 근데 똥은 아무데나 커도 똥이야. 커도 똥이고 작아도 똥이고 더 커도 똥이야. 그쵸? 그런 것처럼 잘 어울려. 그쵸? 그렇다고 바보 멍청이로 데려 써라 그런 소리 아니에요. 의미, 그쵸? 의미예요. 그러니까 똥을 갖다 쓸 때가 있고 보석을 갖다 쓸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연예인들은 막 어울려야 돼. 그쵸? 아무데나 어울려야 되고 항상 변화를 추구해야 돼요. 그쵸? 그리고 잘난 척을 하지 말아야 돼. 스타가 되면 보석인 줄 알고 잘난 척을 막 한단 말이야. 그쵸? 겸손하지가 못해. 못됐어. 이런 애들이 사고를 치죠. 못돼서 그 못된 성질이 있어서. 그쵸? 아름답고 아름답잖아요. 못됐어. 투박하고 보잘것없죠? 이 사람들 마음이 있어. 이 사람들 마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막 그걸 이게 영상을 보고서는 뭐 어디 가서 뭐 응?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렇죠? 거기 가서 100% 똥 싸요. 왜? 어? 안 되니까. 아무리 무슨 대형 기획사 뭐 A, B, C, D 가서 마찬가지야. 다 자신이 갈 데가 있죠. 이미 정해졌다고 하잖아요. 저희는 여자나 남자나 결혼할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어. 그쵸? 정해져 있어. 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 그쵸?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이미 정해져 있어.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야. 그쵸? 다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 사람끼리 만나야지 행복해. 개나 소나 막 만나면 맨날 일기에다가, 응? 내 남편 모함하고, 내 남편 미친놈이라고 막 쓰고, 내 마누라 미친 여자라고 막 써요. 그래. 아무나 만나니까.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정해져 있지? 정해져 있는 사람 만나는 거야. 어떻게 딴 사람 만나겠어요? 이 사람은 날개를 원해. 이런 날개를 원하는 회사야. 이 사람은 뚱뚱한 걸 원해. 이 회사는 이렇게 삼각형을 원해. 그쵸? 다 틀려. 이 뚱뚱한 사람은 이 회사 가면 안 맞아. 그러면 너 나가? 아니야.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여기로 가면 잘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완전 달라. 근데 그걸 예쁘니까 세모니까 이쁘니까 갖다 쓰는 거야. 그럼 망하기 시작하지. 막 날개를 자르고 있어. 성격이 안 맞아서.
그쵸? 그러니까 기획사 사람들 보거나 연예인 되고 싶은 지망생들 보면 자신을 멋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 그쵸? 자신의 노래를 잘 부르고 뭐 장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건 아니야. 노래 잘 불러서 잘 이쁜 미모에 실력이 좋아서 가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회사 다니면 아시겠지만 회사에서도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야. 맨날 가면 대학원까지 나와도 팩스 뽑고 프린터 복사하고 있어. 뭔 소리인지 아세요? 일을 잘해서 뽑는 게 아니야. 물론 외국 기업 같은 건 일을 잘해야지 뽑아. 그쵸? 하지만 외국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일을 잘해서 그 사람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겸손하거나 됨됨이를 보는 거야, 그 사람의 마인드나 철학, 그쵸? 그래서 외국에는 그런 마인드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쵸? 왜? 이 사람이 배신할 사람이니 갖다 쓰면 안 되겠죠? 나 배신할 거야. 그 못하러 갖다 써요.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겉모습만 보고 자신의 이제 재능만 보고 탁 나는 멋있는 사람이니까 어떤 기획사에 도전하고 성공할 것 같다. 이건 망하는 지름길이야. 제가 반대로 얘기하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신에게 맞는 기획사를 찾고 그래서 도전해서 안 되면 그만둬야겠죠? 그래서 안 되면 다른 일을 알아보면서 계속 도전하던가. 그쵸?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신을 그 기획사에 맡기려는 거야. 그러니까 맞추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동그라미가 갈갈이 찢겨지죠? 상처나고 뜯겨서 엉망진창 모습이 원래 예쁜 아름다운 동그라미 모습이 아니라 이거는 삼각형도 아니고 이런 날개 있는 모습도 아니고 엉망진창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안 뽑아. 그리고 그런 걸 인정하지를 못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분열을 하는 사람. 그게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죠? 그 누가 써요? 그쵸? 안 써.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야. 자신을 회사에게 맞추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교에 나와서 대학원까지 나오고 이력서를 계속 써. 하지만 안 써줘. 왜안 써준 줄 아세요? 이런 이유 때문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고 자신이 회사에 들어가서 맞추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은 필요가 없어. 여기 회사에도 많아, 그런 사람은. 우리 회사에도 많다고. 알기 쉽게. 그걸 왜 뽑아? 특이성이 없는데. 그쵸? 재미가 없어. 이 사람 뽑아봤자, 우리 직원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누가 뽑겠어요? 그쵸? 대충,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조언이라나? 뭐 좋은 말 하여튼 그런 걸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잘못된 이상을 갖고 잘못된 꿈을 갖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로 말씀드린 거죠. 기획사도 마찬가지예요. 기획사도 날라리 같이 하지 똑똑한 사람 몇명안 돼요. 사실 돈 버는 거 상관없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이 중요하잖아요. 인생이 중요한데 그 챙기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쵸? 기획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경우도 많아요. 대형 기획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대형 기획사도 한순간에 사라져요. 아무튼 그래서 꿈을 쫓아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꿈을 향해서. 근데 그 길은 행운이 아니야. 한 번에 성공하는 타짜도 아니고 결론은 꾸준히 노력하는. 그쵸? 재능이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소리죠. 재능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 그쵸? 재능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노력을 끊임없이 투자를 같이 투자를 했던 거죠. 그쵸?
그 뭐지? 외국 프로그램에서 막 성악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 있었잖아요. 폴퍼츠인가 뭔가. 그분은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계속 그걸 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기 싫은 거, 하기 싫은 거, 그걸 해야 되는 거야. 숙제. 학교에 숙제를 하잖아요. 숙제를 하고 공부를 하잖아요. 이걸 해야 돼. 먼저 방 청소를 하고, 그쵸? 방 청소를 하고, 부모님 말씀을 듣고, 뭐 그런 우리가 등한시하는 그걸 해야지 성공하는 거예요. 알기 쉽게. 항상. 다른 건 없죠. 다른 지름길이 없는데, 내가 그냥 눈에 띄어서 성공할 줄 알고 행동하는 거야. 그러면 테레비를 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볼까요? 무례한 사람들, 그쵸? 재수 없다, 그쵸? 짜증난다, 잘난 척안 해. 처음에는 스타가 됐으니까 추켜세워. 그러다가 이제 점점 태도가 불량하지. 나쁜 일을 막 저지르니까 떨어지는 거야, 그쵸? 사람들은 뭘 봐요? 가정, 사랑, 행복을 보죠. 근데 행동이 거칠어. 왜 성공만을 위해서, 1등만을 위해서 갔으니까. 저 꼴찌는 내가 챙기지 않아. 얘 꼴찌는 여기 쓰러져 있어. 그리고 나는 1등을 위해서 달려가기만 하는 거야. 얘를 구해주지 않고. 그쵸?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이기적인 건 결국은 탈로가 나게 돼 있어요. 이기적인 거. 그쵸? 이기적인 사람은 겉으로 테레비 볼 때는 탁 천사처럼 행동하다가, 노숙자나 아픈 사람 있으면 테레비가 딱 꺼지면 대충대충 대하죠? 밟고 지나가려고 그래, 일부러. 괴롭히고. 이 사람의 마음이야. 왜? 우월하니까. 자신이 사람들 중에 요 꼭지점에 있으니까. 그쵸?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막, 나는 마음속에 어떤 기획사에 이미 스타야. 그쵸? 테레비 나온 스타고, 이미 내가, 사람들을 위해 별이야. 그쵸? 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망상을 하니까, 분열하고 망한다. 정신병이 오고, 그쵸? 그리고, 또한 가지가 뭐냐면, 이미 스타야. 이미 나는 스타인데, 이제 사람들이 잊어버려. 그쵸? 그러면, 막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야. 하지만, 처음부터 너는 스타가 아니었어. 사람들이 스타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그냥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야. 생각은 바뀌어. 그쵸? 바뀐데 나는 그걸 믿었어. 그쵸? 사람들이 막 편지를 주고, 선물을 주고, 막 그러니까 행복한 것 같아. 내가 바로 스타고, 그쵸?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죠? 한순간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저번에 상대적 박탈감 했던 것처럼 그런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별거 있나요? 아버지의 잔소리, 엄마의 잔소리. 잔소리잖아, 잔소리. 그 듣기 싫은 걸 듣고, 학교 가기 싫은데 학교 가고, 하기 싫은 숙제 공부하면서 가는 거야. 그쵸? 그렇다고 해도 막 공부 사교육을 해서 막, 공부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방 청소하는 것처럼 빨래하고, 그쵸? 저희가 하기 싫은 거, 뭐,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남들이 등한시하는 일들, 그게 바로 성공의 지름길인 거죠. 별거 있나요? 성공하려면 타짜잖아, 타짜. 타짜가 가장 먼저 하는 게뭔줄 아세요? 연습이야. 끊임없이 연습해. 그냥 우리는 가서 화투 몇번 치고 이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근데 이 사람은 100번, 1000번도 더 해. 더 해봐. 심지어는 일부러 지기까지 해. 그러니까 우리는 10번 해서 이 사람이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쵸?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네요.